자, 이번 시간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어판에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라는 부분이 보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네트워크 정보 보기 및 연결 설정. 그래서 무슨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고, 어댑터의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속성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눈에 익어 있는 인터넷 그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버전 4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 관리할 수 있고요. 어댑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로컬 무선 앞서서 보았던 내용이죠. 그다음 고급 공유 설정 변경, 네트워크 검색, 파일 및 프린트 공유, 공용 폴더 공유 등 켜고 끄기 작업이 가능하고요. 활성 네트워크 보기 영역에서 네트워크 위치. 자, 활성 네트워크 보기 영역에서 네트워크 위치라는 것은 바로 여기죠. 여기서 홈 네트워크에 액세스 형식이 인터넷이고 홈 그룹은 생성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이 연결은 무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연결하고 연결 끊기도 여기서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시스템에 있는 공유 파일과 프린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서비스라는 것은 파일과 프린트의 공유, 자동 시스템 백업, 원격 레지스트리, 네트워크 모니터 에이전트 등의 서비스가 있고요. 자, 프로토콜이 중요하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죠. 다른 시스템과 상호 통신이 가능하려면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이 부분에서 다 관련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자, 속성에 들어가서 이것에 이제 설치를 눌러보면 네트워크 기능 유형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바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자, 명령창에서 도스창 같은 곳 있죠.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스 뭐 핑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이렇게 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옵션이 사용해야 되겠네요. 중지할 때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치면 이렇게 자 응답 시간 같은 것을 받아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핑이라는 서비스인데요. 핑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특정 컴퓨터에 일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앞서서 본 것처럼 보내게 되면 상대방 컴퓨터가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루프백 주소 127.0.1은 이용하지만 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보았던 대로고요. 그다음 트레이서트는 지정된 외부 컴퓨터에 패킷을 보내고 해당하는 패킷이 되돌아오는지 검사하고 접속하는 경로 알수 있죠.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에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있는가 알기 위해서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서트 IP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하는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IP 컨피그는 네트워크 설정 정보 보여주는 것이죠. 윈도우즈 IP 구성을 실행해 주는 것으로 현재 컴퓨터의 IP 주소, 그다음 DNS 서버,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허브, 그다음 라우트, 리피트가 있죠. 자, 허브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회선이 모이는 장치로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기입니다. 라우트의 핵심 단어는 뭐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경로를 이용해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LAN을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신 정보에 포함된 수신자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경로를 이용해서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기기를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하나를 연결해서 패킷이 수신처에 전달될 때까지 길 안내를 하는 기기다. 리피트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높인다.
높인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하게 되면 출력이 감쇄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는 이를 새로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길을 우리가 리피트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을 연결해 주는 장치죠. 랜과 동종 혹은 이기종 간의 외부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는 기기고요. OSI 7계층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가진 통신 장비이다. 자, 브릿지는 서로 유사한 프로토콜이나 랜과 랜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기고요. 네트워크 어댑터는 컴퓨터와 컴퓨터 혹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드웨어 기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잘 정리를 해두어야 보기 지문으로 나왔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